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시작.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좋은 수가 있네. 춘향만 다녀가면 그만 아닌가? 내일 요여 배행시에 신주는 내어 내 도포 속에 모시고 춘향이를 요여 안에 데우고 가면 네가 요여 안에 춘향이 데우고 간다 헐라든가? 춘향이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도 못 조르지 마오고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망언을 하오리까. 어머니는 건던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 나실 거두고 내일은 이별할라요. 주야오가
누가 설 하더라고. 내가 아, 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게 듣는 것 같아. 아, 그죠. 그죠.
이렇게 해도 귀로 다 듣죠. 누가 틀리고 누가 어디서 이상한 것을 하는가 이렇게 다 보죠. 우리가 이제 춘향가를 여기까지 했죠. 아, 자, 그래도 우리가 거시기는 해야 쓰지 않겠어요. 갈까 보다느니. 네. 갈까 보다 해야죠. 이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 앞에가 갈까 보다 앞에가 자, 뭐가 있냐면 갈까 보다는 사부님 춘향이 옥중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갈까 보다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옥이 안 갔어요. 예, 이제 막 떠나고 자기 집에서 이제 저기 뭐야 이제 도련님 그리워하고 있어. 예, 그때 이미 저기 변사또는 이미 부임했어요. 부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춘향이 데려오라고 난리나서 기생전 거고 뭔데 춘향이 보려고 왔는데 춘향이는 쏘가 없고 엄은 실실이 방구 끼고 막 이런 애들만 있거든. 그러니까 와 이런 것들만 오냐. 나가 춘향이라는 기생을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춘향이 냉큼 안 가져와? 그러니까는 아니 춘향이는 기생 아니어요. 그러니까 뭔 그런 것이 썰렁 데려와. 그래갖고는 막인자임 저 행수기생도 나가고 저희 사령 굴로사령도 나가고 그래서 저기 춘향아 가자는 게 갈까 보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갈까 보다임 그때 춘향이 여기는 없네. 거시기가 창조 나오고 바로 그냥 나오네. 앞에 저기가 있으니까 뭐냐면은 사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굴로 국가 나간다 이게 있거든. 이게 노래 있고 뒤에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그 뒤에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리 없어 그냥 창초 바로 뒤에 나오는만 시작. 그때여 춘향이는 그렇게 그때여 춘향이는 시작.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굴로가 오는지 아 어려운 줄 모르고 울음을 부는디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밤중이면
갈까 들어요. 나게 잘 들어오고 흥보가로 가야 이제 흥보가를 들어갈랑께로.